봄이 언니랑 노래해요. 오! 봄이 언니랑 춤춰요. 예! 춤추고 노래하는 뽀뽀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예! 뽀뽀뽀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냈나요? 기쁜 성탄절에 가장 바빴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다렸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맞아요! 산타 할아버지! 아, 산타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진짜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나눠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기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니까요. 어떻게 하냐고요? 봄이 언니는 다 알아요. 자연아, 너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뭐 받았어? 나는 연! 형하고 연 날리고 싶어요 하고 편지 썼거든. 누나는? 나는 옷 갈아입히는 인형.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사주셨거든. 근데 이번에 산타 할아버지가 주셨어. 너무 좋아. 울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했나 보네? 응, 나도. 그런데 뽀미 누나가 불러준 노래처럼 산타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눈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질까 봐 나 걱정 많이 했어. 맞아. 그럼 선물도 못 받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속상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년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잘 찾아오실 수 있게 이 노래를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오자. 그러자. 우리 노래를 들으시면 산타 할아버지가 매일매일 조심조심 하실 거야. 뽀뽀뽀 친구들도 우리랑 같은 마음이지? 그러니까 노래 큰 소리로 불러보자. 싶은 선물이 뭔지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받으셨죠? 다른 선물 주셔도 참을게요. 어이쿠야 넘어져서 못 오면 안 돼요. 산타 할아버지 조심조심히 오세요. 와, 우리 뽀뽀뽀 친구들이랑 승연이, 자연이의 마음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잘 전달된 것 같은데? 그쵸! 다행이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꼭 선물을 받아야 하는 날이 아니야. 그럼요? 사랑을 나누는 날이야. 사랑을 나누는 날? 응.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아주아주 오랜 옛날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려고 오신 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전하고 나눠야 해. 산타 할아버지도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선물을 주기 시작하신 거야. 아... 그럼 우리 다 같이 노래 한 번 더 불러볼까? 네! 우리 뽀뽀뽀 친구들 같이 불러봐요. 싶은 선물이 뭔지 내가
두 시간 다